I know I'm hard to love. I can never get enough. But then sometimes you're too much. I'm down then I'm up. I know I'm hard to love. 와, 나 얼굴 왜 이렇게 부었어? 소윤이 와인 6병 먹었어. 어제 여러분 저희 뉴욕에서 술 먹었거든요. 이게 브이로그가 중간중간 좀 섞여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나 언니랑 이나 언니 남편이랑 다혜랑 이렇게 또 친구분들이랑 해가지고 와인을 마셨는데 제가 또 술찌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뭐하냐? 귀여워. 어쨌든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술을 먹고 어제 새벽에 들어와서 너무 지금 목도 다 쉬고 그래서 지금 되게 늦잠을 자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씻고 머리를 제가 안 감은 지 며칠 돼갖고 머리는 꼭 감아야 돼요. 화장 안 하고 나갈래.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공원도 갈 수 있으면 가고 페리? 라는 것도 탈 수 있으면 타고 일단 머릿속에 있는 계획이긴 한데 어쨌든 밥도 먹고 그러도록 할 거예요. 일단 머리를 감기 전에 여러분 오늘 제가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제가 광고 제품 테스트로 한국에서는 계속 쓰던 제품인데 이제 미국에 와서도 너무 쓰기가 간편한 그런 제품이라서 가지고 왔는데 진짜 만족하면서 여기서도 쓰고 있거든요. 오투 스칼프 앰플 얼라이브랩 제품이거든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제가 요즘에 머리 감을 때마다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생겼고 진짜 이거 너무 편하거든요. 되게 간편하게 생겨가지고 관리하기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쓰기에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두피도 피부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하는 것처럼 두피도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저는 너무 귀차니즘이 심해서 이것저것 제품 골라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케어하는 성격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찾은 게 딱 요 제품이에요. 제가 수없이 많은 두피 제품과 이런 머릿결에 관련된 제품들 테스트를 해왔는데 그동안에 제가 만족하는 제품들은 딱히 없었고 왜냐면 쓰기 간편해야 저는 손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제품을 딱 받았는데 진짜 너무 쓰기가 편한 거예요. 사실 이게 처음에는 되게 쬐끄맣고 물 같고 이러니까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 하고 시작을 했는데 쓴 날 안 쓴 날의 차이가 진짜 너무 커요. 이게 막상 사용하니까 진짜 두피가 깨끗해지고 좀 산뜻해지고 진정되는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들고 안 쓴 날에는 약간 두피가 기름진 것처럼 되게 찝찝하다고 해야 되나? 세수하고 클렌징폼을 덜 닦은 것 같은 느낌이거나 아니면 세수를 안 해서 기름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걸 안 쓰면. 저는 이거를 매일매일은 쓰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그냥 홈케어 한다는 느낌으로 진짜 써주는 편인데 집에서 쓰다가 이렇게 여행 올 때도 그냥 쏙 담아오면 되니까 두피 차지를 안 하는 게 일단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처럼 두피가 약간 건조하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는데 두피가 되게 기름져서 두피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두피가 좀 기름지신 분들한테 되게 추천드리는 게 여기에 제주산 소수도 함유가 되어 있고 또 병풀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우리 피부에 이런 성분들이 다 너무 좋잖아요. 그것처럼 두피에도 똑같이 좋거든요. 두피를 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평소에 나는 두피가 좀 기름지고 이런 부분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되게 만족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 피부도 유수분 밸런스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피부처럼 똑같이 두피도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면 너무 건조해도 유분을 뿜어낸단 말이에요. 이 두피에도 수분 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두피에서 우리 두피를 보호하려고 유분이라도 뿜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분이 얼굴로 내려오면서 이마 쪽이나 가장자리 부분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조하지 않더라도 특히나 나는 안 그래도 두피에 기름기가 많다 하시는 분들도 진짜 필수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두피의 모공을 막는 게 또 기름이잖아요. 근데 기름이 우리 모공을 막아도 머리카락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해서 또 되게 건강하지 않거든요. 두피가 진짜 중요해. 일단 오늘 이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안 감고 계속 기다렸어. 며칠 동안 안 감았어요. 한 머리를 이틀, 3일 안 감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날에 이거 써주면 진짜 시원해요. 원래 샴푸를 한 두 번 정도 해야 될 거를 이거 쓰면 샴푸 한 번, 요거 한 번 이렇게 끝낼 수 있으니까 머리를 얼른 감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뾰족한 부분으로 두피 사이사이에 콕콕 그냥 이렇게
좀 찌르면서 밀어주듯이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붙임머리잖아요. 근데 붙임머리이신 분들이 약간 이 두피 관리하는 게 되게 힘든데 저도 붙임머리여서 막 손으로 샴푸를 구석구석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입구가 엄청 좁다 보니까 그냥 두피 사이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마사지처럼 그냥 해줄 수가 있고 되게 시원해요. 진짜 너무 시원해. 그래서 붙임머리 하신 분들은 이게 진짜 필수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샴푸 단계에서 사용을 하는데 샴푸 단계에서 사용을 할 때는 약간 좀 방치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트리트먼트 방치해주는 이 시간에 이것도 같이 사용해줘서 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이것도 뭐 많이 할 필요 없고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이러고 헹궈주면 끝! 이제 기초를 써줄 겁니다.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제가 미국 와가지고 피부가 전혀 뒤집어지지 않아서 기초 케어를 또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 진짜 별 거 없고 그냥 계속 쓰던 것만 가지고 왔어요. 앰플은 이거 두 개랑 그 스킨푸드 미나리 앰플 이렇게 갖고 왔는데 LA에 있을 때는 그 미나리 앰플을 썼고 여기 와서는 웰라쥬 앰플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쪽은 조금 습해서 좀 산뜻한 수분감이 필요한데 LA에 있을 때는 진짜 너무 건조했거든요. 사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로션 같은 그런 제형의 촉촉함이 더 필요해서 그거를 썼는데 진짜 다른 거 별거 한 거 없고 그냥 기초 이렇게 해주고 있고 패드는 당연히 요 스킨푸드 미나리 패드를 가지고 왔는데 얘도 또 웃긴 게 제가 한 통 새 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 새 거를 지금 다 쓰고 요만큼 남았어요. 저랑 성범이랑 둘 다 쓰다 보니까 둘이 쓰니까 2주 만에 다 쓰더라고요. 크림도 웰라쥬 리얼 시카 카밍 구호 크림. 이건 정말 언제 써도 찰떡이야. 진짜 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고 이것만 딱 가지고 왔어. 피부에 이렇게 기초를 해준 것처럼 두피에 진짜 중요해요. 내가 이거를 쓰고 나서 두피에 약간 좀 이런 기름기 이런 게 사라지고 진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머리를 안 감아도 두피에 있는 이런 트러블들이 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저처럼 머리 감을 때 쓰기가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기초 다 하고 머리 말리기 전에 감고 나와서 그냥 우리 기초 해주듯이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건 그냥 앰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방치하고 마사지하는 시간이 딱 머리 감을 때가 적당해가지고 머리 감을 때 쓰는 거거든요. 어쨌든 내 약간 두피도 피부랑 연결이 무조건 되기 때문에 제 피부가 좋은 상태로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머리 얼른 말려주고 또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얼른 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드디어 파이브 아이즈에 왔어요. 이거 이나 언니가 왜 먹냐 그랬는데. 아 진짜? 그냥 약간 맥도날드 같은 느낌이래. 아 나는 올더웨이 하면 될 듯? 잠깐만. 나 리틀. 우와 음료수가 엄청 신기해. 난 얼음을 넣고 싶은데. 얼음? 물어보자. 아이스 어떡해. 아 이거 누르면 얼음. 안 나와. 왜요? 아. 어우 땡큐. 어우 땡큐 땡큐. 진짜 친절한데? 여기 음료가 되게 많다 해서 기대했는데 지금 뭐 기계가 고장났나 봐요. 물이랑 섞여 넣어. 근데 감자가 진짜 맛있다. 햄버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그렇게 맛있다니. 보니까 미국은 핑크 레모네이드 이런 게 엄청 인기가 많나 봐요. 그래서 보통 다 탄산 먹잖아. 근데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 핑크 레모네이드랑 햄버거랑 같이 먹는 것 같아요. 개인 차겠지만. 한번 먹어볼래? 맛있어? 맛있는데? 탄산이 하나도 없어. 아 탄산은 없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맛있지? 어떤 느낌이냐면 인앤아웃도 맛있는데 인앤아웃 대로 맛있고 얘는 얘대로 맛있어. 너무 안 짜고 좀 싱겁지도 않고 감칠맛 나. 여기 머스타드랑 피클 맛이 많이 나네. 나는 약간 피클 맛이랑 소스 맛이 많이 나는 게 좋아서 내 스타일이야. 한국에 있는 수제버거보다 맛있다. 아, 내가 크기가 커. 그래도 1등은 고든 램지 먹은 거. 그건 요리였어, 요리. 비싸잖아. 얘 얼마지? 얘도 좀 비싸. 13,000원? 14,000원? 근데 맛있으니까 뭐. 한국 수제버거가 이 가격하잖아. 아, 근데 내용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 버섯도 들어가고 양파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토마토, 피클
플러스 양배추 진짜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가끔 생각나면은 굳이 와서 사 먹을 것 같은데. 맥도날드랑 확실히 다르잖아. 비싼 거 빼고 괜찮아. 그리고 이게 리틀이거든요, 제 거가. 여자분들이나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리틀에도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난 리틀이라 해서 버거킹 와퍼 주니어 이런 거 생각해. 그러니까 미국은 뭐든 제일 작은 뭐 스몰이든 리틀을 해야 한국에 미디움 사이즈가 나와. 맞아 맞아. 함부로 라지 했다가는 그냥 양이 너무 많아. 저희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한인 식당에 가도 한국에서 시키는 것처럼 시키면 다 남겨요. 진짜 삼겹살집 가면 보통 우리 3인분 기본이잖아, 두 명이서. 우리 그때 기억나지? 삼겹살집 갔다 3인분 시켰는데 진짜 다 5인분 나와가지고 1인분에 몇 그램이에요 이러니까. 보통 두 분 이상 이렇게는 안 드세요 이랬잖아. 저희는 이거 먹고 이제 내일 한국으로 출국을 해야 되니까 코 찌르러 가야 돼. 내가 촬영팀이라고 생각해봐봐. 촬영팀? 응, 촬영 감독이야 내가. 왜 이래? 너 혼자 여행 온 거야. 잠깐만, 반대로 왔다. 오히려 좋아. 시간 남잖아. 선글라스 써야지. 여긴 투머치하게 다녀도 괜찮아. 어, 너도 썼네? 지나가다가 담요 팔 것 같은 곳 있으면 말해줘. 이런 것만 안 들리지? 내가 뉴욕으로 만들어줄게. 근데 남들이 보면 진짜 웃기겠다. 여러분, 저희가 진짜 이상해 보이시겠지만 신나는 노래를 지금 저희끼리만 듣고 있어요. 여기서 진짜 한 1분도 안 돼서 신속 항원이 끝났고, 저희는 돈을 주고 하는 유료 검사를 해가지고 30분 뒤에 이메일로 검사 결과가 날아온대요. 그냥 지금은 쭉 걸어가서 한 20분 정도? 걸으면 첼시가 나오니까 쭉 걸으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첼시에 있는 크록스를 갈 건데, 진작에 첼시를 갔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타이밍을 너무 못 잡아가지고 오늘 마지막 날이라도 첼시를 가보려고요. 거기에 볼 게 그렇게 많다던데. 근데 일단 제가 크록스 가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는데 어쨌든 제가 완전 관종 같은 크록스를 좋아하잖아요. 완전 반짝이 타이다이 막 이런 크록스를 갖고 싶은데 반짝이 크록스가 없는 거야 한국에는. 그래가지고 여기 미국에는 크록스가 종류가 진짜 많대요. 그거는 내가 꼭 사고 싶어가지고 지금 크록스로 가고 있습니다. 어! 아 뭐야, 내 노래 뺏어. 이게 제 크록스인데 한국에는 이거밖에 없고 이런 종류는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베스트셀러였나 봐. 짱 많아. 와우, 진짜 많다. 여기 완전 내 스타일이야. 너무 많은데? 너무 예쁜데? 와우, 이 뭐야 이거, 대마초잖아. 여기서밖에 살 수 없으니까. 맞아, 미쳤다 진짜. 저희 중간에 이마트 같은 곳에서 이거 블랭킷 사가지고 공원에 왔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여유로워. 그리고 오는 길에 빵도 샀어. 우와, 멋지. 느낌 나빠. 노래 들을까? 응. 항상 먼저 챙겨주네. 난 너무 스윗해.
크록스 뭐 샀냐면요, 이거랑 너무 반짝거리는데? 이렇게 세 개 샀어요. 이거는 제 거고, 요거는 어머님이랑 언니 거. 너무 귀엽죠? 여기에다가 왕진주 매달 거예요. 요렇게 체인처럼. 왕체인? 귀여워. 짱 귀여워. 이게 미국에서만 살 수 있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미리 말해. 저는 마약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기해서 산 거 맞는 게 여기 미국 마크가 엄청 많아요. 성범도 있네. SB. 그리고 이제 저희는 씻고 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영상 끝. 나중에 봐요. 안녕.